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김은주 강사입니다. 저 이번에는 자, 우리 자격 시험 중에 AT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 자격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AT 시험이 이제 FAT, 뭐 TAT 있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이제 AT라고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 이 정도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라든가 시험 안내, 이거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확인 가능한 내용인데, 자, 그냥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총네 가지의 급수가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어떤 영역을 물어보고, 이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려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회계 관련된 자격 시험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또 이제 그 많은 자격증 중에 또 AT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력서에 한줄더 넣기 위한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뭔가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이제 좋아, 이 시험 공부할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시험 일정, 2016년 시험 일정인데, 저이 부분은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의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5년에는 1년에 시험을 5번 봤는데, 2016년에는 시험을 6번을 보죠.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거의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주로 이제 보네요. 그래서 이 시험 일자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은 좀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자 하면은 해당 원서 접수 기간에 이제 시험 접수를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원서 접수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W를 이렇게 쓰시는데 W 쓰지 마시고 AT 점, 그 다음에 KICPAORKRE 그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AT 점, KICPA 점, OR 점 KR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더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아이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 프로그램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으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실무에 쓰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스마트 A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 한국공인회계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은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돼요. 그 어떤 시험들 보면 이론 시험 따로 보고 실기 시험 따로 보고 그런 시험들도 가끔 있는데, 이 시험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나는 이론부터 풀고 싶어. 이론부터 푸시면 되고, 실기부터 풀고 싶어. 실기부터 풀어도 되고, 자유롭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겠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 그럼 이게 이제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좀 약간은 어색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있고요. 자, 우리 재무회계를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Finance Accounting이라고 불러요. 저, 그리고 세무회계를 영어로, 세금이 tax니까, 세무회계를 영어로 tax accounting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F로 시작하는 거는 회계와 관련된 거고, T로 시작한 거는 좀 세무와 관련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산 세무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F가 회계라고 했죠. 전산 회계 2급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FAT 1급은 전산 회계 1급과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TAT, 이러면 이제 전산 세무 2급하고 좀 유사해요, 범위가. 완전히 같진 않고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TAT, 이거는 전산 세무 1급과 좀 성격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합격률이 FAT 2급은 한 50에서 60 사이네요, 합격률이. 그 다음에 이제 TAT는 좀한 평균 내보면 대략 한40% 정도 합격을 하는 것 같고, TAT 2급은 한30% 정도 약. 그리고 TAT 1급은 15에서 20% 정도 사이에 합격률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좀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공부했냐면 전산 세무회계를 이미 이제 합격을 하고 그다음 이것도 한번 더 따볼까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했는데 이 시험이 이제 국가 공인이 됐어요. 2016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도 이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응시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는 이거보다 약간은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급수별로 이제 출제 범위 및 이제 난이도에 대한 거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FAT 2급이 가장 쉽고 TAT 1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영역, 이론은 재무회계에서만 나오고 자, 실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전산 세무회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전산 세무회계 혹시 이런 거 공부하셨을 때는 원가회계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원가회계는 여기 일단 빠져 있네요. 가장 높은 급수에서도 원가회계를 물어보지 않고 그 대신에 좀 다른 분야를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가 나오면서 FAT 2급 실무는 뭐 기초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겠고, FAT 1급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조회하는 거 조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들, 그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TAT 2급에서는 자, 부가세가 나오는데 자, FAT 1급에서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잘못 발급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전산세무에게는 높은 급수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낮은 급수가 자동으로 좀 커버가 됐어요. 반면에, 좀이 AT 시험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음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받을어음이라든가 지급어음을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때이 어음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거를 점표 입력과 어음 등록 메뉴를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FAT 1급에서만 나오고 TAT에서는 안 물어보고 그런 유형들이 가끔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생각을 하고, 그냥 가장 높은 급수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낮은 급수부터 시험, 어차피 1년에 6번 있으니까, 낮은 급수부터 이렇게 좀 시험을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또 이제 AT 시험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력서 쓸 때 한 줄 더 넣는다? 뭐 이거보다는 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시험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서 제가 NCS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약자, 뭐 영어로 뭐 좋은 말 써 있죠?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말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제 회계에 관련된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보다는 좀 기업을 위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할 때 이런 기준에 따라 이제 채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표준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어땠냐면 출신 학교, 자격증, 그리고 토익 성적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대충 이제 스펙 만들어가지고 입사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다시 그럼 들어온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일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국가직무능력 NCS인데, 자, 그 소문자로 써볼게요. 그 정부기관이 주로 이제 GOKR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ncs.gokr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뭐 저는 그냥 편의상 로그인을 미리 해봤어요. 그러면은 자, 분야별 검색, 소분류, 뭐 세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련 자료를 한글 파일을 받아볼 수 있는 건데 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제 추천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왼쪽 밑에 이 화면은 나중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분류 선택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회계 관련 자격증을 공부를 하니까 회계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대분류를 경영회계 사무에서, 글씨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메모만 해주셨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경영회계 사무에서 재무회계, 회계 들어가는 거. 자, 재무회계 있죠. 회계 들어가는 거, 회계. 뭐 세분류, 회계할 수도 있고 세무할 수도 있는데 회계를 할 거고, 직급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직급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1수준은 가장 낮은 거고, 이제 수준이 뭐 3수준, 4수준, 5수준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이제 높은 수준인데, 회계 실무자가 3수준 정도가 됩니다. 저, 그리고 회계 책임자 정도가 되려면 이제 4수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AT 시험은 좀 3수준에 이제 좀 맞춰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3수준 회계 실무자 검색.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작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직업 기초 능력.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대형 서점이 있다고 하면은 NCS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NCS 뭐 의사소통 능력, NCS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문제집도 있더라고요.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거는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뭐 글씨 안 보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각자 이제 테스트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기 위해서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미흡에서 매우 미흡 안 좋은 거죠.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뭐 또는 뭐 일부 이제 중견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NCS 기준에 따라, 요 기준에 따라 이제 평가를 이제 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제 불편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전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 회계 정보 시스템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전산 세무 같은 경우에는 전산 세무에게는 전표 관리 그리고 회계 정보 시스템 운용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다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자금 관리 부분이 조금 약간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이제 출제가 안 되고 거의 안 나오고 반면에 이제 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야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겠고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AT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전산 세무 얘기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다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3수준, 4수준이 있었죠. 참고로 4수준에 원가액이가 4수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T는 아 이거 그냥 원가액에 4수준이니까 이제 집어넣질 않았는데 전산세무에게는 원가액이가 나오죠.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 채용을 할때 4수준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경력직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서 필요할 때는 또 4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또 AT가 조금 약간 원가액에 등의 이제 4수준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다음 이제 AT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자 공통적으로 다 원래는 더 많아요.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 그다음에 전산 세무 전산 회계에서만 다루는 부분, AT에서만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시에 대비하면 공통 부분들은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고 각 시험에서 모자른 부분을 좀 보충을 해준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NCS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취업준비생이다 또는 아직 뭐 대학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트를 보시고 미흡이나 보통인 거를 매우 우수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수험 대비 전략. 그래서 가능한다면 뭐 이런 시험과 뭐 대비를 같이 하는 게 좋겠고 제가 AT 시험도 강의하고 전산 세무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한테 들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할 거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 동시 대비는 힘들고 하나하나 공부하고 싶다. 그럼 좀 전산 세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AT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 세무 얘기가 좀 출제 범위가 더 넓어요. 그 AT는 좀 좁아요. 근데 AT가 좀 좁은 대신에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좀 전산 세무 얘기를 하고 나서 AT를 할때 프로그램이 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게 제가 보기엔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수 건너뛰기보다는 그냥 좀 낮은 급수부터 순차적으로 도전하는 게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자, 프로그램에 대한 거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AT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AT.점 KICPA.or.kr 앞에서 적어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자 오른쪽 위에 고객센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고객센터 자료실을 들어가시게 되면 뭐 기출문제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기출문제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뭐 여기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